지난 주말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이 언론과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당초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사과를 했지만 이 현수막을 통해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명징하게 드러났기에 크나큰 우려를 표합니다. 먼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라는 문구는 민주당의 청년층을 공동체에 관심 없는 이기적인 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난 몇 년간 청년 세대는 정치를 모르기는 커녕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치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 때 보듯이 청년 세대는 단순히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합리적인 사회를 명확한 지향점으로 제시해 모든 세대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여야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젊은 세대의 새로운 태도는 정치권의 선거운동 방식조차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라는 현수막 문구에는 청년 세대를 욕심만 많은 무지한 존재로 보는 오만한 꼰대의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의 시각에선 청년들이 자당 출신의 한 의원처럼 코인 매매로 돈만 벌면 만족하는 사람들로 보일지 모르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놓은 천조 원의 나라 빚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경계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들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턱없이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정부의 반시장주의 정책이 부동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쌓기도 했습니다. 연금 고갈, 인구 절벽 사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사회 현안은 곧 미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20대, 30대는 과거의 어떤 청년 세대보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 다양한 식견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아닌 민주당이야말로 정치를 모르지만 권력은 갖고 싶고 경제는 모르지만 유능한 경제정당 소리는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청년 세대에게서 희망의 사다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현재도 청년들을 교묘히 기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취업지원, 해외연수, 진로경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80% 감액하는 대신 교통비 지원 명목으로 3만 원씩 뿌리는 이재명 대표의 청년 패스 예산을 책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도록 돕는 대신에 푼돈을 지어주고 청년들의 표심을 사려는 것은 청년들의 지성을 얕잡아 보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은 자신들만 도덕적,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여러 차례 어르신 세대와 청년 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운동권 출신 86세대는 특유의 오만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국민을 무지한 계몽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젊었을 때는 노인 비하 발언을 내뱉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청년 비하 발언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현수막 사태도 앞선 비하 발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은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청년들이 역사 경험치가 낮아서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인식 수준에서 여전히 한치도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